안녕하세요. 예, 네, 미디어의 뉴스의 제품 담당, 제품 설명 담당을 맡고 있는 이승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 신문사에서 IT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박광수 기자입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단순하면서도 예. 언제나 좋은 제품으로 언제나 좋은 제품으로 간결하게 소개를 해주시는 그렇죠. 예. 박 기자님 나오셨는데요. 예. 오늘은 어떤 제품인가요? 오늘도 역시 베낀 제품입니다. 베낀 예. 제품. 베낀 제품 참 여러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데 난 베이킹에서 이런 멀티탭을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예. 네, 전자제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개까지? 예, 지금 여기 보시면 7개를 예. 꽂을 수가 있고요. 네. 7개를 꽂을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 제품은 그냥 단순히 멀티탭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과부합 전원, 과부합을 보호하기 위한 예.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아. 예, 정식 명칭은 서진 마스터, 베이킹 서진 마스터라는 제품이고요. 예. 예. 그 과전압을 방지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예. 우리가 뭐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쳤을 때 예. 그 일시에 과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예. 이런 전자제품들이 예.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럴 경우에 이런 이 그 멀티탭은 베이킹에 나오는 멀티탭은 예. 전원을 차단을 해줘서 이 전자제품이 예. 고장나지 않게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도 가지고 그렇죠. 있군요. 더더군다나 그 220V를 꼽을 수 있는 전자제품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예. 여기 보시면 그 포트가 따로 있죠? 예, 그러니까 특이하네요. 이 포트를 통해서 예. 전화기나 팩스, 모뎀 같은 것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아~ 예. 더더군다나 보시면 여기 지금 전화기 포트가 연결하는 데가요? 예, 연결할 수 있게 세 개나 돼요. 예. 그러니까 전화기 세 대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전화기까지 연결할 예, 수 있나요? 전화기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요. 예. 컴퓨터에 모뎀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이게 유선 그 유선 그 TV 수신기를 예. 여기다 연결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과전압으로부터. 거의 모든 예. 전자제품은 여기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집안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예. 전자제품은 이 멀티탭에다 연결을 시켜놓으시고 예.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요즘은 이제 주부들이나 아가씨들도 예. 이제 전기세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제품들이 과전압을 예. 방지한다는 거는 전력 소모량을 예.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기능이 탑재됐다는 얘기고요. 예. 더더군다나 안 쓰실 때는 예. 여기서 파워포트를 꺼놓으시면 예. 그 여기에 맞물린 모든 전자제품의 전원을 차단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잠깐 꺼두면 되겠군요. 그렇죠? 나갈 때는 예. 나가실 때 꺼두시면 그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소모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비용을 굉장히 절감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럼 과연 모뎀하고 예. 전화기나 팩스를 어떻게 직접 연결하는 것이냐? 예. 그게 아니고요. 여기다 우선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을 이쪽에다 꽂고 여기서 다시 아웃풋으로 해서 전화기에 연결시키거나 모뎀에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똑같이 인풋 아웃풋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기도 여기다 인을 집어넣고 예. 다시 이쪽에서 아웃을 뺀 상태에서 예. 전화기에 연결하시면 예.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예. 자, 말씀 그대로 멀티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만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에 지금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괜찮을 것 같죠? 집에 하나씩. 그냥 기존에 있는 멀티탭하고는 예. 원작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예.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잠깐 예. 나가실 때는 꺼두시고. 예. 예.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요즘에 이 제품 설명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요. 예. 저희 동영상 조회수가 좀 나날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댓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승미 씨 이쁘다는 칭찬도 거기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에 대한 칭찬은 전혀 없어서 좀 마음이 상하는데. 예, 예 제가 예. 올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다시 한번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